처음 비원을 일반한테 오픈했다고. 일반이라고 하지만 뭐 제한된 일반인데, 저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 이게 속에서 막 솟아나는 게 있어, 뭐가 이렇게. 응? 이게, 그냥, 아, 그놈 거 이쁘다가 아니고. 비원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느꼈던 서울을 내가 느끼고 있던 막연한 서울의 푸르름. 거기서 보던 북악산. 또 이런 전체가 그냥 응축됐다는 느낌. 그리고 조선조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가들이야, 뭐 그런.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 봤어. 못 들어가게 하길래, 뭐 일단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지가. 나가라 그러면 나오면 되잖아. 탁 앉아봐야 돼. 그 안에 앉아보면 굉장해요. 그러니까 저게 한 평이에요, 딱. 저걸 내가 지으려고 했더니 1억 들더라고. 근데 물론 이 자리에 저런 푸르름 속에 있어야지 애련정이지. 자, 이건 여러분들이 가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이거는 이세 신궁. 저거를 이해하려면 일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하고 옆에 나란히 사는데, 2000년 동안 나란히 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고대 문명의 교류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다고. 그 다른 점을 정신없이 보여주는 게 이 집이에요. 이 집은 이세 신궁인데, 일본의 신궁이 많은 중에 천황이 가서 제사를 지내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이 집은 20년 만에 한 번씩 지어. 그러니까 20년 만에 딱 한 달만 이렇게 주체가 있는 거라고. 지금 옆에를 막 허는 거야. 그러고 그 다음에 헐면서 나무를 심어. 그 나무는 60년 뒤에 신궁을 짓는다고. 요 자리에 질 거지, 보시고. 그걸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해왔어. 이 집을 보면 2000년 동안 어떻게 한 인간이 이걸 허는 순간 갖다 씨를 심고 60년 뒤에, 20년 뒤에 비어서 20년 동안 뭐 어디 묻었다가, 그게 이세 신궁이에요. 그 천황의 제사를 지낸다고. 아까 같이 일단 들어가면 뭐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면 될 거 아니냐고 들어갔다가 잡혔어. 이건 그것도 안 돼. 근데 이거를 어느 때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다르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 여하간에 우리의 가장 큰 강적은 일본이라고. 이게 요즘은 이제 유명해졌지. 그 달라이라마 때문에. 우리는 불교하면 대체적으로 대승불교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불교의 본래의 정신은 카톨릭 같은 것은 소승불교라고 봐야지. 좀 더 정통적이고 좀 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한 것이 라마교든지 소승불교들이고. 그런데 이 라마교는 만약에 불교를 사원으로 만들자면 가장 불교적인 건축물이라고. 이거는 보면 경전을 읽기보다 기본이 쓴 중에 로마 제국 쇠망사, The Fall and Decline of Roman Empire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도서관에서 17년 읽은 책보다 포로 로마에서 가서 본 것이 더 많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뭘 많이 알게 됐을 때 문자로 기억을 한다고. 우리가 많이 안 들으면 뭐야? 책 많이 봤다는 얘기지, 되게. 많이 본 거는 별로 잘 안 친다고. 많이 읽고 암기한 채로 그때 뭐가 어땠더라 저땠더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각 형식으로 이렇게 응축돼서 나타나는 거는 뭐가 말이 없다고, 언어 형식이. 그러나 건축이 아름다울 때는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막 전한다고, 이렇게. 이게 불교야. 나는 불교 팔만대장경을 다 읽으려고 작심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한 만 권에서 끝내고 말았는데, 그거보다 이게 난 것 같아. 다.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하고 제일 이쁜 건물이라고. 이 여자는 애를 14을 낳았다고. 14을 낳았을 때 그린 거라고. 근데 이 여자가 죽고 나서, 14을 낳다가 죽고, 그 신랑이 17년 동안 지은 집이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 집에 가보자는 몰라. 내가 설명을 할 길이 없어. 저 집에 내가 밤에 다시 호텔에서 나가서 갔다고.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갔어. 밤에 안 지켜, 이놈들이. 내가 정말 타지마을 같은 여자가 있으면 그러 하나 씻겠어. 나는 질 수 있잖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 여자에 대한 책을 그다음부터 막 사기 시작했어. 왜 그렇게 이뻤을까? 그렇잖아. 14살 났으면 석채지 아이가 그 여자가 되는 거야, 결국. 그런데 이 여자가 최고의 아름다움, 그 남자의 말을 그렇게.